여러분도 함께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이렇게 또 영주 최고의 선비부장님 이곳에 다시 인사드리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너는 내 남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남자. 감사합니다. 나를 낳을 수 있으니까
전통문화의 하나의 큰 박물관이다. 영주 자체가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영주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서원이 소수서원이 있고요. 예. 전통 과학과 예술들의 문화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소수 박물관이며 선비 문화 수련원이 있어서 우리가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 이곳 영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입소문이 많이 나서 외국인들까지도 이거 영주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외국인들. 예. 자, 영주 이곳은요, 늘은요, 활짝 열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는 곳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요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